자, 우리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내용은 3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우리 한절 한절씩 그냥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좀 봐주실까요? 우선 이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이 도시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냈는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인데,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우상 문화에 살던 사람 중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란 도시는 당시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주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의를 통해서 제사 행위로 거대한 경제가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에 무뎌져 있었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에,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도 모른 채 녹아져 있었고 무뎌져 있었어요. 이제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신전에 기숙하는 창기들과 신전의 창기들과 몸을 섞음으로써 그 신에게 신접이 된다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다는 쾌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쾌락은 그들에겐 적어도 문화였고 또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라면 그런 성적인 타락의 죄인질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문화의 차원에서 얹어 살 수밖에 없었죠. 뭐 그 당시 그 고대 유물을 이렇게 지금도 발굴되는 걸 그림으로 보면, 이야, 이 당시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었는가 할 정도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유물들이 발굴되곤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하나 더 얹어진 것이 뭐냐 하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알다시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육의 죄는 영적인 문제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 해서 육이 요구하고 육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쾌락에 몸을 내던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이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심지어 이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까지 스며들 정도로 만연돼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이제 빛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단박에 무자르듯이 그런 옛 문화와 가치관이 싹 없어지거나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 중에는 그 에베소 도시의 타락된 문화에 익숙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그냥 삶은 그대로 사는 부류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았다, 그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근데 놀랍게도 이 음행이 뭘로 발전하는가 하면 탐욕이라고 발전을 해요. 탐욕. 여러분, 왜 음행이 탐욕일까요? 왜 음행이 탐욕일까요? 자, 여기에 이 설명은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게 제일 선명한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가 불편할 걸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에 관한 바운더리를 정할 때, 성적인 관계에 관한 바운더리를 정할 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맞죠? 자, 여기 다른 의견 있을 수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맺기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이 바깥 범주를 넘어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적인 바운더리를 설계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만드셨어요. 이 범주와 경계선을 넘어가는 모든 관계는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여기에서 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공간입니다. 맞죠? 거긴 부족한 게 없었어요. 딱 하나, 금해야 되는 범주를 설정하셨습니다. 저 중앙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탐심은 곧 뭐라고 정의를 하죠? 예,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상숭배가 꼭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우리 일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대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설계한 모든 범주를 넘어가는 건 다 탐심인데, 그 탐심의 결말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로 결론을 맺습니다.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십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절로 건너갑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랬어요. 아, 탐심이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한 타락에서 온 거예요. 왜 성적인 부도덕함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 이상을 넘어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왜 일탈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이 여자는 이 남자와 사로 부부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이 여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이 여자도 이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딴 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어디 좀 더 난 여자 없나?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관계 밖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는 그래서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를 만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자, 내가 빵을 먹어요. 배가 고파서. 그 식욕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성욕 자체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냐? 그것이 범위를 넘어갈 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내가 지금 분명히 빵을 먹고 내 배가 불러요. 그런데 남이 먹을 것까지 내 손에 붙들고 있을 때,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 이건 탐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 밖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족하도록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탐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만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절을 보시냐 하면 감사의 말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게 좀 생뚱맞아 느껴지죠? 뭐 갑자기 추수감사도 아닌데 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럴까? 예, 여기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에서 명령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뭐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한 탐심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표현이 언어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에덴 동산의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꼬여서 넘어질 때 그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뭘로 아담을, 뭘로 하와를 무너뜨렸습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참말이라 그러질 않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담고 어떤 가치관을 담았냐는 의미예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는 그 사람의 윤리 수준이나 도덕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글을 맺는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은 뭐의 문제였어요? 탐욕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탐욕의 문제기 에베소서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이거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어디로 튀는가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리니? 예,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이게 사실 오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에베소서라는 책이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숭배자는 그걸 못 누린대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흘린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우리 1장, 2장, 3장을 걸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왜 앉히는 자리였다고요? 거기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앉는 자리라고 말씀을 매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좀 끄떡여라도 좀 해보세요. 예? 옳지, 옳지. 나중에 같은 설교를 참 마음도 우울하고 슬픈데, 네 번씩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다시요.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앉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이 묶어서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리얼리티의 삶의 차원에서는 우린 이미 거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완성이 될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으로 삶을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완성되는 문제인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는가 하면 5절을 끝에 다시 보세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주제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다 짓고 한 사람은 이쪽에다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비를 때리면서 결과가 이쪽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정성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거 왜 무너졌지? 보니까 세상에 기초가 잘못됐어요. 모래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그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무너졌지 봤더니 이거는 반석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찬송가 가사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여기까지만 들어요.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 잘 짓는 게 뭐예요? 건물을 잘 올리는 게 잘 짓는 게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기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그 반복되는 죄와 그 성적인 타락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나는 이쪽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죠? 예? 정말 이 반석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경고가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반복되는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전히 그 타락의 반복되는
토한 걸 다시 먹는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기초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의 의미를 전인격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성경을 보십시다. 5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앞을 보실까요? 왜 여기 또 말이 나오죠? 여기에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장 잘 교묘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 속에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담죠.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주변에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뭐 온갖 성경 공부가 막 판을 치고 돌아다녀요. 왜? 그분들이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참 그런 전쟁터 같은 연예계 속에서도 야, 저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존경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신앙의 뿌리가 얕은 분들은 이쪽에서 조금 아주 산뜻해 보이는 거 있으면 쫙 또 빨렸다가 이쪽에서 또 산뜻해 보이는 거 있으면 쫙 쏠렸다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 연구하러 다니고 이단 공부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가짜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매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서 다양한 장르의 또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 또 선교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까? 그리고 팀 모임, 리더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까? 그럴 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날 누구와 멋진 레스토랑에서 멋진 풍광 속에서 먹은 음식은 참 평생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키우고 살찌우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밋밋한 매일 먹던 엄마 밥이 나를 키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뭐 3일교회 오면은 매주 근엄하게 생긴 담임 목사님 그 투박하고 딱딱한 예화도 별로 없는 설교를 들어요. 매일 먹는 밥처럼. 그거 열심히 잡수세요. 어디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고 내 마음을 저렇게 뭉클하게 하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설교는 좀 없을까?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감성과 감동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초하면 감동은 썰물처럼 사라지는 게 감동이에요. 저도 막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눈물 빼고 감동스러운 얘기 몇 개 앞뒤로 얹어가지고 쫙 하면 굉장히 쉬워요. 뭐 이 고민 이런 본문 고민할 것 없이 예? 저도 소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부여를 가져주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그게 청년들의 일생을 붙들어주지 못해요. 결국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야 돼요. 이제 그 이유를 마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앞을 보세요.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분명히 주변에 내 있는데 1절 교제를 단절하고 탁 칼로 묵자르듯 끊으란 얘기인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동조하고 협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요. 예, 콤바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협조하고 동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한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두세 사람 씹어가지고 죽여놓으면 부산 도착해요. 금방 가요, 시간. 재밌고. 사람 씹는 게 재밌잖아요.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빗댄 삶이에요. 예, 뭐 자기네들끼리 누구 막 험담하고 막 음란 패설하고 그러다가도 여러분들이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면 송태곤 온다. 쉿, 쉿.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소극적 왕따예요. 그거 용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음담패설하고 남 험뜯고 그러다가 너 송태곤이 온다. 야, 쟤 온다. 더 재밌겠다.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 피차 망하는 거죠. 그렇게 동조하고 협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걔네들하고 아직 완전히 끊어버리고 SNS 다 단절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다 같이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로 넘어가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예, 자, 앞을 보십시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원문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음담패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나무라고 꾸짖고 야단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걸 punishment, 그걸 책벌, 징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남 정죄하고 고룩을 가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박종인 사회 보신 분이 박종인 목사님인데 생기기도 기다리 아저씨처럼 키도 큰데다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주 맨날 우리 박종인 목사님을 험담하고 뭐 꼬투리 잡고 흉보고 헐고 할퀴고 공격해요. 아, 그리고 또 그게 너무 재밌어. 근데 저분은 쿨하게 항상 저를 높여주고 제가 뭐 공격하면 그 공격이 무색해질 정도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 제가.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책망이에요. 여기서 이 책망하라는 말이 갖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을 그런 차원에서 책망하러 나가야 돼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5장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선교적 삶의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흉을 보다가 대꾸 안 하고 끊임없이 저를 세워주고 부드럽게 하는 빛된 성품을 보고서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가슴 깊숙이 뜨끔거려요. 그래 맞아. 저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제가 참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빛된 자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지만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고 기독 청년들이 지니어야 될 빛된 매력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끌려와요. 우리는 어줍지 않게 세상에 흉내를 내서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매력은 세상이 더 잘해요.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크기와 규모와 세상의 명예로 돈으로 흉내낼 수 없는 부여. 어떤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대가로 성공도 했고 일찍 출세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삭개오처럼 평생 오르고자 해놓으니까 올랐어요. 그런데 왠지 남을 밟고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뛰어 올라간 그 정상에 서보니까 깊은 허무, 공허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르려고 그 소중한 친구 다 놓쳐버리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결국은 버텨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작 소중한 것들은 내 옆에서 다 사라진 이유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허무하게 뛰었나. 근데 어떤 친구는 뭐 그렇게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닌데 참 잘 살아요. 이 잘 산다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넉넉하게 살고 나누고 살고 함께 할 줄 알고 늘 그 친구가 있으면 분위기가 즐거워지고 넉넉해지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요.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럴 때 그 친구에게 자꾸 세상이 끌려가요. 온유하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정말 진리예요. 그렇게 온유하고 적을 안 만드는 사람, 그리고 모든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자기가 소가리를 하면서도 끌어당겨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그게 예수님의 매력이요. 예수님의 빛을 안에 간직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빛이잖아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짠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 손에 봇물 빠져나가듯 남는 게 없지? 쓸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급의 자리에 섰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주자를 의지하게 되고. 자, 성경을 이제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책망하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책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여러분,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도자기 굽는 데 가면 이제 색칠을 하기 전에 초벌구이를 하죠. 그러면 상품으로서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거기에 실금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에서 구워내면 어떻게 합니까? 피조 세계에서 가장 밝은 태양빛에다가 그걸 비춰요. 이렇게. 이렇게. 저 지금 불빛만 봐도 눈이 부신데 태양빛에다 비추면 미세한 모든 금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여지없이 다시 깨죠. 다시 구워요. 그런 빛된 삶 앞에서 초라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어차피 이번 한 주간은 그 이태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밑바닥에 깔고 이 현 시대의 상황과 또 나라의 모든 정책과, 여러분 이태원 사고 문제는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에서 온 사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해석을 거기에다 얹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자막을 좀 보실까요? 여섯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자막을 좀 보십시다. 첫째, 한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낸다. 둘째, 시작.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빛의 자리로 어두웠던 세력들이 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적 매력이라고 하죠. 셋째, 시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준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동기가 되고 자극이 돼야 돼요. 넷째, 시작. 이것을 대조공동체, 대항공동체라고 부른다. 대조공동체라는 말은 저절로 비교되는 삶, 대항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갖는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시작. 성령께 이끌리는 삶만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준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수양으로, 훈련으로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종속된 삶인가의 싸움이에요. 성령께 붙들 때만이 이 삶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섯째, 여섯째, 시작. 성도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선교적 결과를 함의한다.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단선적인 선교의 표현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선교적 결과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도 조문을 열고 나서면서 세상을 책망하러 떠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